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m 떨어져 있는 동굴. 칠난궤는 4.3 사건 당시 주민들이 피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. 그만큼 주민들에겐 잘 알려진 동굴이 조사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. 동굴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여기 용암이 어디 딴 데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보기 쉽게 그렇죠. 용암 종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형적인 용암 동굴. 뜨거웠던 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. 그런데 시간도 굳어버린 듯한 이곳에 생명이 살고 있었습니다. 서로를 꼭 안고 겨울잠에 빠져있는 관박쥐들. 관박쥐의 귀는 벌써 동굴 밖의 봄을 향해 있습니다. 저쪽 방향이 이제 제2공항 예정지 방향이고요. 굴이 서쪽에서 오다가 이 밑으로 갔으면 공항 쪽으로 가게 되는. 예, 그렇죠. 저쪽 방향으로 갔으면 공항 쪽으로 갔을 건데 저쪽에 지금 어쨌든 메워졌는지 아니면 용암이 다른 쪽으로 그 뭐 이 아래층으로 해서 빠져나갔는지 동굴은 뭐 막혀 있는데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 2층, 3층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인 탐사는 필요합니다.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류의 표면은 대개 낮은 온도 때문에 먼저 식어서 굳지만 아래층엔 굳지 않은 용암이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.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칠난궤 근처의 여러 동굴들은 모두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남동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공항 부지에 또 다른 동굴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왜 칠난궤 조사는 빠졌던 걸까요? 당시 동굴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. 칠난궤 빠진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칠난궤를 빠진 거든 안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항하고 관계가 없잖아요, 거기는. 250m 가까이 있는데요. 아, 그렇지. 250m든 단 30m든 공항 안에 있는 그 동굴은 아니잖아요. 박사님, 저기 포함 안 돼 있지만 동굴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조사였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칠난궤가 좀 빠진 거는 당연히 저희는 상식적으로 아니죠. 조금 납득이 안 되죠.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보면은요. 예. 제주도 동굴 전체로 보면 되겠죠.